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성도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송가나 CCM도 음원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독 유튜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스튜디오, 화려한 무대나 세션도 없이 한가닥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최근 CCM 피아노 반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연주자 원네임입니다. 원네임의 반주는 화려하기보단 담백합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공간 속에 피아노 소리만 있는 듯 음률에 맞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된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반주자가 없는 작은 교회에선 예배 때 사용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원네임의 영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유튜브를 통해 CCM 연주곡을 듣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멜로디에 반해 구독하기도 합니다. 가사 없는 CCM 연주곡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정말 뭐 안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피아노 연주가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달라지네요 라는 댓글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유튜버 시온팍은 지난해 6월부터 찬양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찬양 사역자로 나서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유튜브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타고 채널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었습니다. 최근엔 간증 집회도 다니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이런 게 더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유튜브가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유창서입니다.